비형 간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비형 간염에 걸리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C형 간염에 걸리고 있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C형 간염, 어떤 증상인가요? 예,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파 경로가 B형 간염과 비슷합니다. 유사하고 주로 일상생활이나 또는 식생활을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혈액투석 환자나 또는 혈우병 환자에서 전염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한 70-80%가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간 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이 매우 높고 한 20-30%에서 간암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C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B형 간염과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뭐 피로감이나 또는 식욕부진, 상복부 불쾌감, 오심구토 증이 나타나는데 한 25% 정도에서는 황달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형 간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세가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 한 20-30년 후에 간 경변이나 또는 간암으로 내원해서 C형 간염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C형 간염에 걸리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에서의 그 유병률은 한 0.5-2% 정도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수혈을 통한 간염의 한 90% 이상이 이 C형 간염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만성 간질환의 한 10-15%가 이러한 C형 간염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C형 간염을 진단하시나요? 이 C형 간염 1차적인 진단은 항체 검사입니다. 이 항체 검사를 통해서는 확진이 안 되고 반드시 그 항체 검사를 통한 후에 C형 간염 RNA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데 왜 항체 검사가 문제가 되냐면은 항체 검사는 C형 간염을 앓고 자연히 회복되거나 또는 C형 간염을 치료한 후에 회복된 환자에서도 이것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